됐습니다. 자, 준준 다가가는데요. 네. 자, 자, 두 명이 달라드니까 벌써부터 그림이. 자, 오늘 경기가 너무 아쉽게 끝이 났기 때문에 특별한 추억을 위해서 특별 도전을 저희가 한번 마련했습니다. 룰은 간단합니다. 송경구 선수의 볼을 뺏으면 돼요. 첫 10초 동안은 한 명이, 그 이후 10초 동안은 두 명이 한 명씩 투입이 돼서 60초를 버티게 되면 총 6명의 선수가 송경구 선수에게 벌떼처럼 달려들게 됩니다. 과연 송종국은 몇 초를 버틸 수 있을까요? 오늘의 이색 대결, 송종국을 무너뜨려라, 송종국 볼을 뺏어라, 총 6명 대 송종국 한 명의 대결. 하지만 6명이 다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 신호와 함께 첫 번째 선수 투입하겠습니다. 자, 5, 4, 3, 2, 1, 고! 자, 첫 번째 선수 투입됐습니다. 자, 준준 다가가는데요. 자, 송종국의 볼을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자, 볼을 멈춘 채로 그대로. 자, 두 번째 선수 고! 자, 이렇게 두 명째 달려갑니다. 자, 종국 형님 뛰어가요. 네. 자, 자, 두 명이 달라드니까 벌써부터 그림이 좀 달라지기 시작한데, 세 번째 선수 고! 자, 세 명째 투입됩니다. 세 명째 투입이 되는데요. 아, 네, 체력적으로도 만만치 않아요. 네 번째 선수 고! 자, 이렇게 4대1 어떻게 되는가? 아, 지금 4대1 여전히 뺏기지 않았는데요. 네, 하지만 체력적으로 엄청난 부담이 될까요? 그 다음 선수 고! 아, 네, 여기에서 이렇게 볼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네, 총 버텨낸 시간은 약 45초. 4명의 선수가 송종국을 무너뜨렸습니다. 이거 안 되겠는데요? 이제 몸 풀었지? 한 번 더 가나요? 저는 이때까지 축구를 하면서 종국 형님이 이렇게 가쁜 숨을 몰아쉬는 걸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선수를 투입해 보겠습니다. 바로 가죠, 고! 자, 기다리고 있는 송정구 선수. 자, 여기서 어깨싸움. 자, 두 번째 선수 고! 자, 아직까지는 뭐 여유가 있어요. 세 번째 선수 고! 자, 세 명이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힘들기 시작하죠. 왜? 계속해서 뛰어다니면서 공간을 향해서 뛰어야 되기 때문인데요. 이 말씀드리는 순간 네 번째 선수 고! 자, 송종욱 선수는 혼자서 엄청난 체력적인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데, 어우, 거의 뺏길 것 같아요 지금. 자, 다섯 번째 선수 고! 자, 이렇게 50초, 벌써 50초 총알같이 뛰어가는 평택고 학생들, 상어떼들. 그래도 의외로 볼을 안 뺏기고 있어요. 네. 자, 말씀해주신 순간 여섯 번째 선수까지 고! 네. 와, 저 사이에서도 버티고 있는데, 아, 여기서 다시 한번 뺏깁니다. 네, 여기서 뺏깁니다. 아, 힘들다고 사인을 보내는 송정국 선수. 오늘 이렇게 전 국가대표를 저희가 마음껏 괴롭히고 있습니다. 아, 대구려, 대구려. 아버지, 지 아버지 이번 대결 좀 어땠나요? 너무 기획이 악랄했나요? 자, 지금 근데 몇 초 버텼지 내가? 거의 한 60초 버티셨습니다. 그렇지? 와, 이제 지하의 신령감이 보이네. 또 이제 아마 이번 경험을 통해서 네. 송종국 선수님께서 아마 2002년에 피구의 기분을 느껴보시지 않았을까? 아, 피구의 기분을 느끼게 네, 해줬다. 네. 이렇게 기분이 더럽냐? 네. 야, 내가 피구한테 내가 사과해야 되겠다. 네, 네. 아, 이렇게 차이거머리 같이 압박을 붙여주는 우리 평택고 친구들 너무 감사합니다. 알았어요. 야, 사실 내가 몸살 기운이 있었어. 대한민국 6분 중사 김미성, 꽁병진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북진!